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의 부담이 꽤 됐습니다. 교인들이 요즘 시국에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할까 그 기대감으로 올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다 마음에는 뭔가 시국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게 설교하면 정말 은혜 받은 설교고, 마음에 안 맞으면 목사 맞아.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사람들 듣기에 맞춰서 설교하지는 말아라.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너가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현 시국에 대한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이 말씀이 진짜 성경의 그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 계획이 엄재현 목사님께 정해졌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일을 전후해서 기도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영성일기 컬럼을 매일 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계속 호소하고 도전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성일기 컬럼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비리 문제가 터지면서 굉장히 시국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때도 저는 변함없이 우리가 죄를 감추고 사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마음을 열고, 정말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마음을 열고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성도들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정말 기도합시다. 그런 내용의 컬럼을 연속으로 실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국에 무슨 기도냐? 기도만 하면 되냐? 행동해야 될 때지.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기도하자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할 이유가 있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분노할 일인가 하는 거죠. 지금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자고 하는 말을 하면은 분노하는 시대인가? 어느 분이 저에게 해석을 해 주었어요. 목사님이 지금 이와 같은 시국인데, 그런데 기도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대통령의 문제를 다 덮어버립시다. 그 문제에서 우리 눈을 좀 다른 데로 옮깁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굉장히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이슈를 그런 식으로 잘못 성도들을 이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서부터 무너져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냐?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기도에 대한 믿음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무시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마음에 회개가 터지는 것은 그동안에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해왔기에 우리 스스로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거의 대부분이 기도 생활이잖아요.
우리는 모일 때 다 기도회로 모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제로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기도로 세상은 바뀐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다. 이 일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좀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의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해야 하지만 실제로 기도했던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로 산다는 우리들 스스로가 기도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면 그건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그랬는데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들도 기도하지만 자기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역사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하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달라요. 제자들이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게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아, 지금 우리가 진짜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하겠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한국 교회는 기도 많이 하기로 열심히 있는 교회로 소문나 있지만 기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무너져 있구나. 그래서 주기도문을 같이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언급하실 때 그때 먼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은 사람 보이게 제발 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걸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복잡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위한 기도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냐. 마태복음 6장 5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 실제로 우리도 기도를 하지만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로 기도를 준비하기보다는 교인들이 이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은혜로 왔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사람에게 말하려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의식이 되니까. 어느 교회 전도사님과 장로님이 기도 싸움이 생겼어요. 전도사님이 새벽기도 제일 먼저 나가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새벽기도를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장로님이 먼저 나와 계세요. 그러다가 새벽기도를 아예 밤에 나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기도 제일 먼저 나왔다는 그걸 하나를 분명하게 공인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가 열심으로 기도한다는 우리 기도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 의식하는 기도가 되어버렸다는 것.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나? 골방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 경건하게, 참 경건한 사람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나를 향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 아니고는 골방기도 못합니다. 답답해서 못합니다. 전화기를, 수화기를 들었는데 거기서부터는 아무런 응대가 없고 혼자서만 이야기해야 된다면 몇 분이나 혼자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면서 영성일기를 쓰시도록 그렇게 권하고 그렇게 컬럼을 썼습니다. 네, 거기에 비난이 있었어요. 어떻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능하냐 아니냐 아니에요. 그건 갈망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성공도 원하지 않고 부유함도 원하지 않고 교회 성장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님, 정말 주님을 원합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그에게 역사하세요. 갈망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24시간 어떤 사람을 늘 생각하게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사랑에 빠지고 보니까 내가 항상 어떤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해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공부를 해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이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이건 관계의 문제예요.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는 것과 관련된 문제예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아주 정말 전설적인 육상선수 에릭 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에릭 리들이 여동생 제니에게 한 말이 있어요. 제니,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인재를 느끼고 있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한 육상선수, 그가 트랙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과 주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살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기도가 골방기도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죠.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정말 주님 답답하신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 되어진 자,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으며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된 사람에게는 기도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처지와 어려운 문제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힘이 돼요. 기도 중에 그는 정말 문제 해결함을 보아요. 364장 찬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송 작가는 월퍼드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맹인이세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그 시간만은 가장 즐겁다고 했어요.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즐겁다. 과장 아닙니다. 그냥 시적으로 쓴 것도 아니에요. 진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이 경험을 해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바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복을 주셨어요. 기도문을 열어주셨어요. 행동도 기도다. 맞아요.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한다 그러면서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 하나만 하지요. 기도는 반드시 순종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행동도 기도다라고 말하면서 골방 기도가 없다면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골방 기도, 주님과의 1대1의 대면의 기도의 시간, 그 기도 시간이 있은 다음에 행동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 다섯 왕과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해가 저갑니다. 아직까지 아모리 족속이 다 진멸되지 않았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해가 지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태양과 달에게 멈춰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어요. 미친 짓 같은 거죠. 근데 실제로 태양과 달이 멈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 끝까지 다 진멸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여호수아 90평생 주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어 주실 수가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을 다 진멸하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기적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게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태양아 머무르라. 기도하는 자만큼 강력한 사람, 실천적인 사람, 개혁적인 사람 없어요.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 들어왔을 때 그는 싸울 자신도 없었고 싸울 힘도 없었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침에 전쟁을 나가는데 이미 이긴 싸움이거든. 앞에 찬양대를 세웠어요. 군대 앞에 찬양을 부르며 나갔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모압 암몬 연합군 다 죽었습니다. 기도는요 정말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복을 주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들어가서 지독하게 맞고 그리고 발에 착고가 차이고 지하 깊은 감옥에 내던져졌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처럼 강력한 것이 없어요. 흔히 개인적인 영성과 사회적인 영성을 구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향하여 너무 개인적인 영성만 추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인 영성, 사회적인 영성 따로 없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건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된 게 이게 개인 영성이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는 건 사회적인 영성이에요. 사실은 하나예요. 뿌리와 열매가 한 나무지요. 주님과 하나됨이 없이는 주님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행동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천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그런 행동이 있으려면 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기도는 사람 보이게 하는 거 아니다. 경건하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한다. 그러시고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이건 조금 이상해요. 아니 응답을 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기도할 것까지도 가르친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세요. 돈을 주세요. 당신이 돈을 달라고 했으니 돈을 드릴게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럼 돈을 줄 거면 그냥 주지. 뭘 돈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돈을 달라고 했으니 드릴게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는 것 같잖아요. 아니 다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 요렇게 기도하라. 뭐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다 이루시지 뭐. 주기도문이 중요하면 그냥 그대로 다 이루시지. 뭘 또 주기도문을 해요 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알아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왜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배경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충동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라고 불순종하라고 사람의 마음을 유혹했어요. 안타깝게도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바로 여기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죄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왕이라고 마귀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걸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실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원함.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원함. 우리는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함. 하나님의 뜻이 제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 나라에도, 열방에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진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루고 일을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은 엄청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알고 싶으십니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하실 것인지,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무슨 것을 이루실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이 엄청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철도변에 어느 집에서 사는 친구를 어떤 분이 찾아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지축이 흔들리도록 진동이 오고 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차가 바로 그 옆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밥을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는 것은 그 집 주인 친구 부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놀라지도 않느냐? 늘 듣는 이야기인데 뭐. 익숙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진동이, 집이 흔들리고 그렇게 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그게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려서부터 알아요. 수도 없이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주 무감각해졌어요. 이건 정말 진짜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다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나라의 문제를 앞에 두고도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아유 뭐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저는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게 한 가지 꿈이 있었다면 그건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어떤 직업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께 크게 혼이 나고 가출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 돌아오겠습니다. 쪽지를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떵떵거리며 금이 환향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곳에서도 가출한 고등학생이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가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나쁜 짓 하다가 결국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부모님이 찾아오셨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구치소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10일 정도 되었던 그 시간은 비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주기도문을 예배가 아닌 시간에 외워보았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도 몰라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외웠던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비참한 순간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비참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년간 교회를 꼬박꼬박 다녀놓고도 예수님과 어떻게 대화하는지조차 모르겠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는 기도란 주기도문밖에 없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눈물이 터졌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저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한없이 세상 깊은 곳으로 가다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아무 쓸모없는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기도 못하고 사시는 분들 있으시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 문제도 기도를 못하는 그런 분들 있으실 겁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 다 무너진 분 있으실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네 뭐.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복이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마실 겁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문제를 놓고 우리에게는 진짜 기도의 능력이 없구나. 그게 정말 통탄할 노릇이. 이건 한국교회 전체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각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의 기도에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진짜 기도 생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주님, 저 진짜 기도 회복하고 싶습니다. 진짜 기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정치가 위기고 그리고 경제도 위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위기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끊어진 영적인 위기예요. 우리 시대가 만약에 망한다면 대통령 때문도 아니고 경제적인 위기 때문도 아니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위기 때문에 결국은 원인은 따지고 보면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았던 당대에 그 홍수로 그 시대를 심판하셨을 그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더 이상 영적인 관심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산다는 거예요. 기도? 그 무시하고 살아요. 아, 기도한다고 돼? 이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문제의 해결에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 근대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 지금 시국의 문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촛불 집회, 구국기도회,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행동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골방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과 대면한 그 골방기도가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행동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되죠.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은 오직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져요. 촛불은 누구나 들 수 있죠. 기도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뻔해서 기도할 것도 없다. 그 순간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다 그동안에 경험해 오고 살았잖아요. 너무 뻔해서 기도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슴을 치는, 땅을 치는 후회를 남기는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지나고 보면 결국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던 거죠. 어떤 분들은 마음이 낭망한 채 기도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믿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보채고 보채던 그 가난한 과부, 도무지 들어주지 않는 재판관에게 낙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조르다가 결국은 그 재판관이 질려가지고 차라리 해결해주고 더 이상 귀찮은 일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들어주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예요. 낙망하지 않는 기도. 그게 바로 주님이 찾으셨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국에 주님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찾으세요. 낭망하지 않는 기도. 도대체 누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고 생각하는 건 너무 많이 달라요. 처음에 대통령의 어떤 문제를 뉴스로 듣고 가슴이 뛰더라고. 너무 놀라서 벌렁거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르겠더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막 놀라신 것 같지 않으신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평소와 별로 다름이 없어요. 왜 그러실까? 그리고 깨달았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어째 놀라시겠어요? 다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뉴스 보고 놀라셨겠어요? 깜짝 놀랐다 이러시겠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통일이 돼요? 통일이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정리하실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주님, 그러시면 다행입니다. 주님이 이 때는 뭘 원하실까?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정말 주를 바라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문제든 나라를 위한 문제든 답은 기도 중에 얻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결국은 하나 되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촛불 집회든 구국 기도회든 하나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기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보고 살아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오늘 성찬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이 그렇게 귀한 것이라면 주의 성찬은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여전히 하나이십니다. 하나이심을 성찬을 통해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진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주님 늘 지켜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깊은 은혜를 저에게도 그리고 이 나라에도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